과연 이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어떤 국가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수도 없이 토론할 과연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가? 지금 그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뭐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기자의 그 어머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정치 공작적 이런 수사를 벌이면서도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거는 사건이 배당돼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범죄 그 확정적 거의 뭐, 저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는 야당 후보로서 좀그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